내 이름은 주다스. 나는 몇 번을 죽어도 되살아나는 불멸의 힘을 가졌다. 그 힘은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주어졌을 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전쟁에서 살아왔는지 모른다. 수많은 적을 상대로 싸우고 또 싸웠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스티그마의 저주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내 의지로 죽음을 선택해 스티그마의 저주에서 벗어날 것이다. 계승자님. 일어나세요. 계승자님. 안녕하세요, 계승자님. 전 계승자님께서 마르티어스님의 뒤를 이어 별의 수호자가 될 수 있게 도와드릴 리테라라고 해요. 계승자님께서 별의 수호자가 되어 세상을 지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가디언즈가 남긴 기억을 통해 계승자 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말아요. 난 괜찮아요. 날 잊지만 말아주세요. 또 이 꿈인가? 엄마, 이 여자는 왜 계속 꿈에 나오는 걸까요? 아, 힘들다. 조금만 쉬어야지. 이 정도 약초면 비올라가 일주일 정도는 버티겠지. 도와주세요. 당신은 꿈속에서 매일 봤던 그 여자? 나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나쁜 사람들? 우선 저 바위 뒤에 숨어. 이봐, 여기로 도망온 여자 못 봤어? 여자요? 아, 방금 지나간 여자 말이군요. 저 길로 달려가던데요. 적적으로? 빨리 가자! 고마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내 꿈에 왜 나온 거야? 이렇게 물으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겠지. 당신 정체가 뭐야? 전 신성교단의 성녀 로디아예요. 성녀? 성녀가 왜 내 꿈에 계속 나온 거지? 이 녀석, 마녀를 빼돌리다니. 신성교단에 끄나풀이었구나. 신성교단? 마녀는 생포하고 이놈은 죽여버려라! 계승자님, 지금부터 계승자 의식에 따라 전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승자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적 발판 아래를 눌러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받은 피해는 사제 직업군의 치유 스킬로 회복. 로디아의 치유 스킬로 신성 교단이 지켜줄게요. 적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어요. 분노를 사용한 강력한 스킬로 적의 공세를 막아야 합니다. 강력한 스킬을 사용해 계승자님의 힘을 적들에게 보여주세요. 검사... 나를 막을 수 없을 걸! 이번엔 로디아의 가장 강력한 스킬로 적을 마무리해보세요. 신성 교단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괜찮나요? 괜찮아. 쓰러질 정도는 아니야.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이럴 수가. 상처가 다 아물었어. 이런 상처 치료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이 여자, 어쩌면 비올라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걸까? 혹시 내 동생도 치료할 수 있을까? 몸에 마나가 너무 많이 쌓이는 병에 걸렸는데. 마나 포화증인가 보군요.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 병인데. 맞아. 비올라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 여신님의 힘을 빌리면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동생을 치료해줘. 부탁이야. 여기선 불가능해요. 아르텔 대성당에서만 여신님의 힘을 빌릴 수 있거든요. 대성당까지 절 호위해주세요. 거기서 치료해드릴게요. 정말? 알았어. 아르텔 대성당까지 널 지켜줄게. 희망을 줘서 고마워, 꿈속의 여자. 널 호위하는 걸 아빠와 동생에게 말해야 하니 우선 우리 마을로 가자. 신성교단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승자님. 첫 전투를 무사히 마치셨군요. 첫 번째 여정을 완수하신 계승자님을 위해